오늘은 치킨 윙 요리를 할 거고요. 치킨 윙 1.2kg가 필요해서 600g짜리 두 개. 네, 양념을 가겠습니다. 파프리카 3티스푼. 요거 하프짜리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 다 써갑니다. 큐민 1.5티스푼. 갈릭 파우더 1.5티스푼. 어니언 파우더 1.5티스푼. 소금 1.5티스푼. 그 다음에 코리앤더는 옵션이에요. 파우더를 넣으셔도 되고 저처럼 생코리앤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칼질하기가 매우 귀찮으니까 가위로 대충. 치킨윙을 여기에다가 넣고 시즈닝에 좀 굴릴게요. 올리브오일, 베이킹 트레이, 베이킹 페이퍼. 원래는 이렇게 로스트 할 수 있어서 와이어 랙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랙이 없어서 이거 원래 스타 오브 웍에서 나온 건데 그냥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븐은 240도 아니면은 팬 켠 쓰면은 220도. 저는 팬으로 220도로 지금 예열 중이에요.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밑에 놓을게요. 혹시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맛의 차이가 있을까 싶어서. 원래 레시피는 와이어 랙에다 놓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약간 사이드에 공간을 둔 거는 저는 옥수수도 같이 할 거라서. 이제 220도 팬포스에서 30분간 굽겠습니다. 타이머 for 30 minutes. You don't have the timer app installed. Set timer for 30 minutes. You don't have the timer app installed. 모르는 거야. Timer for 30 minutes. You don't have the timer app installed. Really? Hey Siri, timer for 30 minutes. 아이씨. 30분 구우면서 중간쯤에 트레이를 한번 돌려줄게요. 골고루 있게. 저는 옥수수를 먹고 싶기 때문에 코스트코에서 사온 옥수수 4개를 씻어서 반으로 잘라올게요. 옥수수 반으로. 와우! 버터 적당히 요거를 녹여올 거고요. 언솔티드 버터밖에 없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베이킹을 많이 해서. 솔티드 버터 하셔도 되고 저처럼 언솔티드 버터면은 여기다가 소금을 추가하시면 돼요. 전자레인지에 녹여오겠습니다. 녹인 버터, 썸 소금. 네, 잘 나왔어요. 얘를 여기다가 살살 굴려가지고 좀 이렇게 소스를 묻힐게요. 얘는 한 20-30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 2차적으로 닭을 구울 때 옆에 넣을 거예요. 아직 15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옥수수를 이제 같이 구울 거라서 잠시 빼냈어요. 욕망이 그득그득한 옥수수가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얘네는 약간 이렇게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갈까 다? 반은 세워주고 반은 안 세워줬는데 다시 오븐에 넣을게요. 다시 맞춰 15분. 옥수수는 총 25분 해야 돼요. 자, 치킨이 나오면은 이제 이 치즈에다 좀 굴려줄 거예요. 그래서 차이브, 부추가 한 두 테이블스푼 정도인데 저는 이거 그냥 프리스드라이드인 거거든요. 대충 뭐 두 테이블스푼 정도. 그 다음에 통깨. 통깨는 두 티스푼 정도 저는 그냥 넣을게요. 파마산 치즈가 필요한데 파마산 치즈 100g 정도를 갈을게요. 100g 정도라는데 이게 384 정도인데 그냥 힘이 닿는 데까지 해볼게요. 좀 크게 덩어리로 부서져도 괜찮아요. 이거 다시
오븐에 구울 거라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님. 여러분은 100g 하세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 하나, 초록색 고추 하나. 요거는 카이엔 페퍼라서 안 매운데 여러분은 매운 걸로 하셔도 됩니다. 씻어가지고 씨를 빼고 잘게 다질게요. 냉동실에 있었어서 좀 서걱서걱해요. 어차피 구울 거니까. 맴이 급해요. 7시 반이라 벌써. 자, 그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다진 마늘 조금, 다진 고추, 그다음에 참기름에다가 2분 정도 구울게요. 참기름. 대박. 이제 이거 치즈에 굴릴게요. 이렇게 치즈에 굴려서 5분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렉은 뺄 거예요.